징글벨 징글벨 징글 어드벨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와도다. 미호야, 응? 너 설마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는 그런 사실을 믿고 있는 건 아니겠지? 뭐? 설마 너 산타 할아버지를 안 믿는 거야 지금? 아니 산타 할아버지가 어떻게 있어? 너 완전 진짜 잼민이구나? 크크크크크크크크크 말투는 네가 지금 더 잼민이야. 야 산타 할아버지가 어떻게 없어?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없어! 산타 할아버지 없는 거 봤냐고 네가! 야! 산타 할아버지 있는 거 야, 봤어? 야! 산타 할아버지! 니네 아버지셔? 뭔 소리야! 아니야! 우리 아빠! 우리 아빠! 뭐! 니네 아버지가 몰래 슬쩍 선물 놓고 가시는 거라고! 아니거든! 내가 봤는데 산타 할아버지 실제로 있음. 그런.. 아 없다니까! 아니, 집에 가자! 근데 앞에 스포츠카 있는데? 뭐야? 호호호호 얘들아 안녕! 어? 아니? 그래 바로 나 산타 할아버지야! 어? 야 이거 봐! 내가 말했잖아 산타 할아버지 있다 그랬어 없어! 어? 아. 내가 있다 했잖아 잼민아! 왜 내 말을 안 믿거든! 아아 나! 너 아빠가 왜 이렇게 삐삐거리다니! 진짜로 실제로 있었잖아! 너 어떤 거야! 너 욕한.. 내 일이 저들었어! 내 말이 맞아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아니야! 인정이 안 해! 너 진정하려. 너 나한테 지금 네. 욕한 거야? 잼민이라고? 니가 먼저 나보고 잼민이라 그랬잖아. 아, 잼민이 말투야. 얘들아. 아니 일단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야. 가짜야. 산타 할아버지는 스포츠카를 타고 안 다닌다고. 루돌프를 끌고 다녀. 누가 스포츠카를 끌고 다녀? 야 너 큰일 났다. 산타 할아버지가 너 벌 줄 거야. 왜냐면 산타 할아버지는 산타 할아버지 믿는 사람한테 산타 선물을 주거든. 하지만 넌 믿지 않으니까 넌 산타 선물을 못 믿지. 진정하려. 진정 좀 하렴. 네. 진정 좀 해봐. 네 진정. 할아버지는 요즘 같은 세대에는 그런 거 안 타고 다닌단다. 비싼 스포츠카를 끌고 다니지. 그런가? 역시 산타 할아버지야. 왜냐면 돈을 많이 벌었거든. 산타 할아버지 그러면은 선물도 주시는 거예요? 아이 당연하지 얘들아. 따라오겠니? 수상한데? 정말 무료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요즘 잘 벌거든. 하지만 너는 좋은 거 못 줄지도 몰라. 왜냐면 너 원래 산타를 안 믿었잖아? 야 너 어제 울었잖아. 우는 아이한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주신댔어. 무슨 소리야. 우는 게 아니라 우는 연기를 한 거고 나는 우는 연기에 감정이 튀어나온 거야. 진정하려. 들어가셨구나. 산타 할아버지 선물 주시는 거죠? 당연하단다. 와 어떻게 선물해 주실까? 어떤 게 선물이에요? 이 테이블? 뭐가 선물이지? 아니란다. 오 어딨어요 선물이 그러면? 저기 안쪽으로 가면 오. 산타 할아버지가 아주 대단한 게임을 준비했어요. 게임이요? 재밌겠다. 할비 돌려돌려 목숨판. 목숨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이제 여기 이 배포를 이용해서 선물을 줄 수 있단다. 뭐요? 떨어지는 곳에 선물이 적혀있는데 만약 탈락이 걸릴 시엔 다른 선물을 줄 거예요. 와 나는 오지에그. 그러면은 한번 자 검정 쪽에 걸리면 꽝이고 한 판당 일반 배, 돈도 받아요? 할아버지? 그렇단다. 할아버지가 부자가 된 이유가 따로 있지. 야, 미호야 너부터 해 그러면은. 할아버지 저는 매일 밤 할아버지를 기다렸어요. 크리스마스 날만 되면은 0살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기다렸다고요. 자 간다. 뭐야? 눈사람! 눈사람이네? 눈사람 아니야. 내놔! 아니란다. 넌 검은색에 걸렸단다. 아니에요. 눈사람이 걸렸었어요. 정말 시끄러우니 눈사람이 죽여라. 걸렸었는데! 알겠단다. 아니구나. 이거 산타 아니지? 오케이. 그러면 할아버지 제 차례예요. 1번 펫 주고 시작하렴. 진짜 줘야 되네. 이게 산타 할아버지 맞아요? 이거 1번 펫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넌 좀 조용히 할 필요가 있어. 뒤에 나가 있어. 자 고양이 입금했습니다. 자 갈게요. 이번에 제발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다. 제발. 두려움 목숨판. 오! 와! 쓰라소니 걸렸다. 쓰라소니는 이번에 겨울 업데이트 때 나왔던 펫인데 이거 당첨됐구만. 예! 당첨됐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저희가 산타 할아버지가 돼서 공개 서버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는데요. 일단 눈사람 내놔. 산타 할아버지. 하지만 이건 상황극이라 줄 수가 없단다. 그런 게 어딨냐고! 자, 오케이. 이겸은 허허허허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난 산타 할아버지란다. 오늘 선물을 주기 위해서 공개 서버에 왔지. 그 옆에 있는 건 나의 사랑스러운 조수 루돌프. 얘들아 안녕. 내가 루돌 어? 내가 루돌프 아니야? 둘 다 루돌프야. 무슨 소리야? 나는 뮤직을 사랑하는 뮤직 준이라고. 루돌프야 어쨌든 둘이. 아. 자. 오늘 내가 착한 어린이를 데리고 올 테니 여기서 기다리라고 선물을 준비해 놔. 알겠다군. 나 뮤직 준만 믿으라고. 좋았어. 오늘 착한 어린이들이 과연 있을까요? 자, 보자. 제 마차를 타고 한번 떠나보죠. 산타 할아버지가 끌만한 이게 좋겠네요. 징글벨 징글벨 징글징글벨. 이 소추 어린이가 갑자기 내 마차 위에 탔구만. 오늘은 어떤 아이가 좋을까? 착한 어린이였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어? 착한 어린이가 보이는군. 집에 침범한다. 허허허허. Nope. 집을 잠갔어. 산타 할아버지는 안 받겠다는 거야? 산타 할아버지가 약간 그렇긴 하지. 자, 다른 어린이를 찾으러 가야겠구만. 어떤 어린이가 좋을까요? 다들 바쁘구만. 친구들이 다 어디 갔지? 어? 그래요. 이 어린이가 좋겠네요. 하하하, 메리 크리스마스. 난 산타 할아버지란다. 산타 할아버지. 엄마야. 선물을 가지고 싶니? 그래. 자, 이번 겨울 때 울지 않았지? 울었다면 크리스마스 선물 안 줄 거예요. 어린인가요? 울었나 봐. 고민하네. 울었나 봐. 대답이 없네. 안 했어요. 참 착한 아이구나. 그럼 나를 따라오거라. 따라오거라. 자, 산타 할아버지와 집에 갈 거예요. 우리 착한 어린이. 선물이 기대되지 않나요? 자, 어린이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준비해주세요. 자, 왔습니다. 어린이가, 착한 어린이가 왔습니다. 루돌프 씨들! 루돌프! 연주해! 반가워! 자, 착한 어린이가 왔습니다. 착한 어린이가 왔어요. 착한 어린이를 위한 뮤직이라고. 착한 어린이가 왔어요. 착한 어린이가. 착한 어린이 어서오라고. 착한 어린이가 왔어요. 자, 산타 할아버지 돌려 목숨판. 자, 여기 대포를 타고 뽑는 아이템을 줄 거란다. 자, 어떤 아이템이 걸릴까요? 우리 착한 어린이. 소추 어린이. 달라. 아쉽군. 착한 어린이니까 한 번 더 드릴게요. 자, 착한 어린이니까 한 번 더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간다! 문화 상품권! 문화 상품권 같은데? 문화 상품권! 오! 축하합니다! 오! 자! 오! 문화 상품권? 네, 맞습니다. 문화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네요. 친구를 좀 보냈고요. 신주 받아주세요. 제가 메시지로 문상 드리겠습니다. 신주 받아주세요. 제가 메시지로 문상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1시간 뒤에 드릴게요. 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가 왔는데요. 김 어린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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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오케이.
엄마야, 선물 가지고 싶니? 네, 이미. 네. 자, 이번 겨울 때 울지 않았지? 울었다면 크리스마스 선물 안 줄 거예요. 자,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아, 안 울었군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대포를 타면 아이템을 줄 거란다. 자, 과연 어떤 아이템이 나올까요? 어떤 아이템? 아! 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드리겠습니다. 슝! 과연? 와! 뭐죠? 뭐가 나왔어? 뭐가 나왔어? 뭐야? 일어나봐, 일어나봐! 박쥐! 어, 축하드립니다. 자, 박쥐가 당첨되셨군요. 아, 그냥 드리면 안 되니까 알비노 박쥐를 드릴게요. 좋은 걸로 드리겠습니다. 그냥 박쥐 말고 알비노 박쥐! 축하합니다. 축하해! 좋겠다고 하네? 이번 네. 문화상품권이 뭔지 모르시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거 같은데 그냥 그러면은 그럼 아 모르시네. 뭐, 아 그럼 문상 말고 예티 드릴게요. 자, 예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예티도 괜찮죠? 헐 턱턱. 오케이, 좋습니다. 아 예! 예! 자, 예티 해드리겠습니다. 예티 이쁘다. 그렇죠, 예티 엄청 이쁘죠? 대박이네요, 대박. 어, 대박이죠. 그러면 이거 거의 꽝이 없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거의 꽝이 없는 뽑기예요. 거의 완전 크리스마스 이벤트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정말 특별한 뽑기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 안에 선물이 있어요. 세 가지를 골라서. 이거는 거의 꽝이 없어요. 이 세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정말 입양하수를 처음 하는 우리 거지분을 찾아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겨면 여기 입양하수 얼마 안 하신 분을 찾았습니다. 난 산타 할아버지란다. 꼬마야, 선물 가지고 오십니? 벌써 크리스마스? 네. 참 착한 아이로구나. 나를 따라오거라. 자, 좋습니다. 나를 따라오거라. 자, 나를 따라와. 자, 바로 여기란다. 자, 여기 앞에 우리 루돌프들이 널 반긴다. 자, 여기 반갑단다. 오. 자. 자, 따라오렴. 가자꾸나. 자, 이제 선물을 드릴 건데요. 아주 대박 상품이 세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골라보렴. 자, 이 안에 선물이 있어. 골라보렴. 한 개, 개만 골라봐. 저는 빨강의 상징. 빨강! 골랐는데요. 과연 뭐가 있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알비노 박쥐! 알비노 박쥐! 알비노 박쥐가 방심됐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알비노 박쥐 드릴게요. 알비노 박쥐가 어딨더라? 아, 있네요. 영어로 쳐야 되는구나. 아이템 주기. 알비노 박쥐 드렸고요. 축하해 우리.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 제가 많이 보던 유튜버 같아요. 이러는데 그래 맞단다. 바로 내가 잉여맨이란다. 그래 잉여맨이란다. 자, 알비노 박쥐 잘 갔나? 아, 갔네? 아, 안 갔네? 자, 아이템 중이? 들켰군. 나도 사실 김리아였다. 아이템을 친구한테만 받고 있대요. 아, 아이템을 친구한테만 받는데요. 풀어주세요. 모두로 했어요. 아니, 다른 분. 귀엽네? 아, 드렸습니다. 알비노 박쥐 드렸고요. 자, 원래 이분이 알비노 박쥐를 뽑았지만 다른 건 어떤 걸까요? 다른 거는 바로 날타 물약. 그리고 날타 네온 핑크 고양이가 대박이었는데요. 이거를 놓쳤다는 게 아쉽긴 하군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가 산타 할아버지 그리고 루돌프가 되어서 공개 서버에 와서 선물을 나눠드렸는데요. 자, 정말 뿌듯하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뭐 계속 옆에서 이렇게 아이템 달라고 하는데 코알라 한 마리 드려야겠네. 자, 이용 코알라다. 코알라 한 마리 줄게. 코알라 받고 하더라. 자, 어쨌든 여러분들 다음에 또 깜짝깜짝 놀랄만한 공개 서버에서 아이템 주기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